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 보셨듯이 다이어트 음식 같은 거를 진짜 완전 강추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대부분 거의 두부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먹어본 음식 중에 이 두 가지는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떨 때 먹으면 좋냐면 어제 저녁에 치킨을 마구마구 먹거나 어제 저녁에 완전 폭식을 하거나 어제나 그 전날에 폭식을 하신 분, 아니면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 아니면은 체중 관리가 진짜 급격하게 필요하신 급진급박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리고, 다이어트 하실 땐 진짜 강추해요. 왜냐면 진짜 샐러드를 먹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안 차요. 이 음식들을 추천드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론은 그만하고 바로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첫 번째 음식인데요. 첫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 두부볶음밥입니다. 바로 이거는 준비물을 바로 소개해볼게요. 계란 2개, 이건 2장, 이거는 치즈인데 뼈에 좋은 치즈입니다. 이게 치즈는 어떤 치즈인지 상관없고, 이거는 닭가슴살인데요. 이거는 위에 그거 뭐지? 후추? 이렇게 뿌려져 있는 닭가슴살이에요. 그리고 두부, 밥. 이 두부를 으깨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비닐장갑이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위에 봉투를 가지고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닭가슴살을 기다려야 되는데, 닭가슴살아 빨리 나와라, 빨리. 뺨. 이렇게 닭가슴살을 이렇게 형태가 있게 큼지막하고 먹음직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후라이팬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게 진짜 제가 강추하는 것 중에 일단 하나예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 공복이에요. 지금 3시 21분인데 제가 오늘 온라인 클래스를 다 듣고 과제를 다 뽑아놓고 그리고 이거 밥을 먹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키려고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킨 거예요. 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저는 원래 체중 관리를 급격히 하면 한 숟가락 정도만 하는데 오늘 두 숟가락 넣을게요. 이 정도. 이거 한 손바닥 반 정도 되거든요. 두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이 두부를 원래 그냥 3분의 1 정도? 밥이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안 될 정도? 그 정도만 해주시고. 계란에 넣어줄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익혀버리면 살짝 이게 스크램블 에그처럼 먹어야 되는데 너무 프라이 맛이 많이 나가지고 살짝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고 싶어서 이쯤에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밥 위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해주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중간에서 치즈 맛이 나서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셨나요?
이거를 만들었어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즈랑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음식인데요. 이번에는 유부초밥! 유부초밥은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폭탄. 이거랑 두부만 있으면 돼요. 유부초밥을 뜯어볼게요. 저는 평소에 유부초밥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미료를 있고 이거 국물을 빼주고 먹어보겠습니다. 짠! 국물을 다 빼주고 왔어요. 아까 쓰던 비닐을 다시 뗄게요. 이거를 으깨줘요. 이렇게 다 으깼어요. 그러면 이거 야채볶음 넣어줄게요. 식초는 넣지 않아요. 섞어줘요. 이렇게 밥이에요. 밥. 다이어트 하는 분에겐 두부는 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열어준 다음에 손 씻었어요. 그리고 이 두부를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강추예요, 강추. 밥맛 나요, 진짜. 유부초밥을 만들었어요. 세 개는 제가 먹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추하는 음식들이거든요. 요 두 가지가. 이거는 또 간도 돼 있고, 이것도 간 돼 있어요. 치즈 때문에 더 맛있고, 닭가슴살이 있어가지고 더 씹히는 맛도 많고, 이것도 또 유부초밥 맛이 나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